2023년 5907 삼순환 1회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살해풀이는 본 강의에서 그 논리 구성에 관한 얘기는 여러 번 드렸어요. 지금 답안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것은 이미 본 강의에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답안지의 어떤 형식, 그리고 추가되면 좋을 점, 이런 부분을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안지에서 논리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강의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볼게요. 쟁점의 정리 또는 논점의 정리 둘 중에 하나 쓰라고 했고, 약간 들여쓰기를 더하면 좋겠네요. 갑의 권리구제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앞에는 질문 형태 따고, 우선순위 결정이 처분인지 그 법적 성립이 문제된다. 그러면 법적 성립이 내려오면 되니까 이 단어가 여기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우선순위 결정이 처분인지 우선순위 결정이 법적 성립이 문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 된다면 처분 발령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적 금지 소송과 가구제로서 집행 정지. 자, 이거는 이 단어가 지금 어울리지는 않죠? 왜냐하면 집행 정지는 처분이 발령된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방적 금지 소송은 처분의 발령 자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처분이 발령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집행 정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발령하고 있지 않은 현 상태를 유지해 달라. 이게 현상 유지의 가처분이죠. 세트예요, 세트. 둘이. 집행정지라고 쓰지 마시고 현상유지 가처분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발령된 이후에 할수 있는 거니까. 자, 우선순위 결정의 법적 성질 특허로 갔는데요. 처분의 우선순위 결정은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을 판례가 강화서 확약으로 본 적이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확약 쟁점을 지금 통째로 좀 쓰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배우면 되겠어요. 쟁송수단 질문 형태를 그대로 쓰세요. 질문 형태를 쓰는 게 좋다. 취소 심판 취소 소송 제기 가능성. 자, 논리 자체가 이 사건 통보를 지금 처분으로 봤는데 처분이라는 종국적 처분이잖아요. 최종 처분을 위한 순위를 결정했는데 이거 자체를 특허로 보는 것 자체가 논리가 여기서부터 좀 꼬여 있네요. 이럴 때는 예방적 금지를 좀잘 쓰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가구제는 집행정지 가능성. 처분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의 발령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들여쓰기를 하고, 제3자 소송 중 경원자 소송. 경원자 소송을 부수 쟁점 찾기로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처럼 미리 이렇게 써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경원자 소송, 원고적격 일반론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써야 되겠죠. 자, 다만, 원고적격 12조 전문에 있다는 것과 이때 법률상 이게 의미가 뭔지에 관해서는 결론이라도 일단 쓰기는 해야 됩니다. 전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란 이거 이제 후문에 있는 표현인데 지금 약간 헷갈렸네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은 12조 후문 협의 소액에서 논의되는 내용이죠. 자, 수익적 허가를 신청한 여러 민의 경쟁관계에 있고 경쟁관계 있다? 경원자 소송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쓰지 말고 경원자 소송으로 판단된다. 경원자 소송으로 본다? 판단된다.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쓰세요. 뭐뭐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그리고 사안의 경우면 설문 내용이 들어가야죠. 설문 내용. 설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포섭해야 돼요. 판례는 잘 썼습니다. 여기에서 포섭을 잘했네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고시하였고, 그래서 경원 강의가 형성되어 있고,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경쟁 강의 A에 대해서 본처분으로 귀결됨에 따라 소익이 인정된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 통보 자체의 법적 성질 규명이 잘못하니까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방적 금지 소송은 안 되고, 제3자 소송 관련해서는 경원자 소송에서는, 그렇죠. 아, 이건 다른 문제였는데. 경원자 관계라는 것만 정확하게 설정을 한다면 경원자 소송 위주로 써주시고 경원자 소송 물어볼 때는 협의 소익은 간단히 언급해 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논리 구성에서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 위한 계집고 법률상의 여기서 처분의 제3자는 직접적 법률상의 침해가 문제된다. 이걸 논의해 줘야죠. 지금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좀 부실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판례 키워드에 맞게 포섭은 잘했어요. 누구에 대한 허가가 누구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된다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라고 했죠. 협의의 소위.
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쓰긴 써야 돼요. 쓰긴 써야 되지만, 뭐, 많이 쓴다고 해서 배점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자, 자신의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익이 인정되느냐? 그렇죠. 목차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관련된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것이 원칙이다. 자, 제3자에 대한 거부 처분 인용 시 기속력에 의한 재처분 의무, 그리고 재심사 의무가 있다는 걸 써줘야 돼요. 재심사를 해서 우열이 바뀌어야 기존 허가 자체를 직권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직권 취소는 위법한 결과적 의무가 될 테고, 그리고 불허가로 귀결된 자, 불허가 거부 처분이잖아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에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청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툴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포섭 이 부분은 잘했네요. 이 부분을 얼마나 판례 키워드에 맞게 포섭을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배점 차이가 생길 겁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인용 처분에 직접 소멸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속력에 의한 재심사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재심사 의무에 따라서 우열이 바뀐다면, 그러면 기존의 허가 처분 자체를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발령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일단 재심사 의무를 꼭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심사 의무를 통해서 신청에 따른 우열이 바뀌어야 직권 취소와 새로운 처분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원처분지 재결제. 자, 일반론만 쓰지 마시고 참조조문을 꼭 언급하라고 했죠. 이 참조조문이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특별한 법이 아니다. 그걸 써줘야 돼요. 따라서 원처분주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19조가 적용되고 19조 단서에 따라서 재결을 교회한 유법이 쟁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 연결고리가 지금 여기서 좀 부실해지고 있어요. 원처분주의를 취하는 이 참조조문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내용 상하자. 내용 상하자가 왜 문제되는지 써야 되겠죠. 사안에서는 지금 인용 재결은 형성 재결로서 특히 형성력에 의해서 직접 개정 처분 자체가 소멸했기 때문에 재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을 다퉈야 돼요. 왜내 처분 취소했냐 이거죠. 그런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내용 상하자 포함된다고 봤다. 여기 형성효를 언급해 준거 아주 잘했어요. 효력이 상실됐다. 그렇죠. 효력이 상실, 소멸했다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내용상 하자를 문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그런 재결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해야 된다. 이쪽에서 논리 구도를 잘 잡았네요. 다음. 여기다 뭐 이렇게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뭐 쓰는 것도 좋아요. 예방적 금지 위조로 싹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 사건 통보, 확약이 처분성에 관한 논의 자체는 지금 여기서는 일단 빠졌어요. 그걸 써주는 게 중요하겠죠. 사안의 해결. 검토 및 소결에서 많이 써줘도 되는데, 여기서는 사안의 경우라고 쓰세요. 왜냐하면 사안의 해결이라는 건 나중에 최종적인 해결을 할때 쓰는 목차니까, 그리고 약간 더 들여쓰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전에 제재를 구제 방법 없다.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를 고려한다면, 뭔가 좀 논리 자체를 목차에 맞게 좀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경원자 소송. 원고적격 의미 근거. 그렇죠. 12조 꼭 언급하고, 조문 쓸땐 따옴표를 쓰든지 아니면 이런 부호를 통해서 좀 눈에 띄게 좀 만들어 주세요. 자, 판례까지 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처분의 근거법규가 설문에 있잖아요. 근거법규 무슨 법에 따라, 뭐 도선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3자 소송에서는 제3자 소송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더 풍부하게 나와줘야 돼요. 판례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 지금 빠진 것들이 좀 있죠. 종례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례, 기존 업자가 허가 영업이냐, 특허 영업이냐, 그리고 최근 판례, 그리고 여기에 맞게 사안 포섭할 때도
특허에 해당되므로 꼭 써줘야 될 거. 특허라면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은 어느 정도 독점적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가 된다는 점. 따라서 이런 영업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법률상 보익인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쓸수 있는 답안지 미리 한번 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그렇죠. 결국 선생님이 지금 볼 때도 일반론 같은 거는 쓱 넘어가잖아요. 포섭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포섭 부분을. 포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판례 같은 건 써주는 건 중요하지만 판례가 중요한 건 재판 신문이니까 중요한 거고 판례의 결론과 논거에 따른 포섭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뭐. 자, 좀 놓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인용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원천문제 재결주의. 원천문제 재결주의 내용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참조 조문이 재결주의를 취하는 특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문제가 적용되고, 그러면 19조가 적용되고, 그런데 재결 자체를 다퉈야 되니까 단서로 가고, 단서로 가기 위해서는 재결을 교회하는 위법이 있어야 되고, 이런 논리구조. 간당간당하게 논리구조를 좀잘 잡는데 집중하면 좋겠어요. 자, 뭐, 최고 답안이지만 여러분이 참조할 부분이 있고 좀 최고 답안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채우면 뭐 70점 나오는 거죠. 여기는 예방적 금지 소송 위주로 지금 써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약 논의가 지금 누락돼 있어요. 거의 아주 암기장 내용이 그대로 좀잘돼 있네요. 포섭에 좀 집중하면 이런 답안지도 점수를 많이 받겠죠. 자, 제3자에게 참조조문에 언급한 답안지가 지금 없네요. 참조조문을 꼭 언급해 주세요. 지금 사안 해결을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설문 내용과 설문 밑에 있는 참조조문이 활용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사안 포섭이 아니잖아요. 일반론. 그렇죠. 일반론은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쓱 보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쓰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해당되는지 사안 같은 경우는. 처분이 소익을 만약에 논의할 것 같으면 소익에서 뭐가 문제된다. 이걸 써줘야죠. 자. 그리고 질문에 따른 내용 정확히 써야 돼요. 경원자가 쓰는 게 소익은 제3자 소송, 경원자가 타인에 대한 인용 처분을 다툴 때의 소익과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때 소익에 관한 판례 태도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경원자 관계와 소익 더 구체적으로 적어줘도 돼요. 경원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는지 재심사용으로 쓴거 좋았습니다. 자, 아직은 첫 시험이다 보니까 다들 몸이 안 풀려가지고 보니까 그나마 좀잘 썼는데 좀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19조 단서에 재계를 고해한 위법의 의미, 이게 가장 메인 쟁점이에요. 이약설보다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약설로 얘는 별로 필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선생님이 드렸던, 여러분들 드렸던 그 예시 답안하고 압축 자료를 참조해서 자차 답안 만들어야 됩니다. 뭐 대체로 잘 쓰긴 했지만 지금 빠진 쟁점도 많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어떤 사안 포섭의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그리고 예시 답안이나 압축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반드시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TRS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